니스에서 발생한 테러 여파가 청주에서 예정됐던 이슬람 축제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청주시가 축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84명이 숨지고 2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무슬림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오는 20일 개최하려던 이슬람 문화 콘서트. 항의 전화가 빗발치며 개최 이틀 전 행사가 연기됐습니다.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민들도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좀 약간 이러한 유의 이제 콘서트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무슬림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한 시민단체는 특정 종교단체가 항의 전화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기 내지는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는 거죠. 이주 노동자들은 반무슬림 정서가 확산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테러, 아이아티나 그런 거, 그거 이슬람에서도 누가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서로 이렇게 자기 사람에 의해서 이거 행사 진행 흘러가겠었어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하반기에 무슬림뿐 아니라 다양한 이주 노동자가 참여하는 행사로 성격을 바꿔 열기로 했지만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